네, 요즘 조국 후보자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녀왔던 사회적 가치가 왜곡되고 경도되고 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여러분 잘 기억나시겠지만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. 뭐냐면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면서 했던 표현인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? 그거였습니다. 학생을 평가하는데, 자식을 평가하는데, 그 아버지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평가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. 매우 권위주의적인 시대였고, 또 우리 사회, 우리 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이었습니다. 지금 한 청년이 어떤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 붙잡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한 방송사의 토론 진행자가 도를 넘는 그런 표현을 본인의 SNS라고는 하나, 사적인 공간이긴 하나, 부적절한 공간에서 표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의를 빚었습니다. 그 표현은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숫골 마이크를 잡게 되지 않았을 수 있었겠다. 이런 표현이었습니다. 숫골의 반대는 좌빨입니다. 극단의 이념 편향적인 단어들입니다. 일반인들도 이제 점점 쓰지 않으면 좋을 그런 단어들인데, 방송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될 당사자가 이 표현을 썼습니다. 게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가족에 대해서 모욕을 했습니다. 그 친구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답니다. 그 젊은이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라났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모욕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산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방심위는 인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지가 됐으면 조치를 하시고, 또 Yours True Network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갖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사인 YTN도 내부 자정 차원에서 정말 공정한 그런 조치를 취해서 국민의 사랑을 잃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.